안녕하십니까. 저는 뉴욕 맨하탄의 김수보석의 김남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가을을 맞이하여서 또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좋은 퀄리티 또 속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고 또 어떤 디자인을 해야지 좋은지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이 보석의 상식 또 최근의 트렌드 등등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다이아몬드를 잘 사고 잘 고르는 방법은 사실 전문가라도 어렵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이 전문 보석상 또 전문 감정서가 있는 데는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4C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원칙만 잘 지키시면은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 또 정확한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정석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시중에서 잘못된 정보, 오류 또 어떤 것이 정확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이아몬드는 여성들도 좋아하고 또 이것이 급할 때 돈이 되는 재산으로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됐는데요.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 다이아몬드가 1캐럿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왕 1캐럿이면은 좀 크게 보이는 것, 면이 큰 것이 좋다는 그런 말이 습관, 이 상식으로 내려왔는데요. 예, 그것도 일부는 맞는 게 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또 그 후에 그 면 큰 것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또 바뀐 것이 이번엔 다이아몬드는 빛이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그 고가 높은 것이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깊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선호했습니다. 그것도 일리는 있는 상식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. 최근에 와서 이 첨단 기술과 또 장비와 또 컴퓨터화 되면서 이 다이아몬드 그 깎는 커팅에 일대 혁신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이제는 이 노련한 연마사들도 기술과 또 이 첨단 장비와 접목을 해서 깎을 때마다 그 첨단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각도가 맞는지 또 그 높이와 깊이 그것을 다 정확하게 재해주는 사린이라는 머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킴스 보석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최첨단의 그 커팅이 된 다이아몬드 진짜 아이디얼 컷 중에서도 제일 좋은 하트앤에로라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. 이 다이아몬드는 아직도 그 사람이 연마하는 거기 때문에 이 58면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최근 그 발견한 하트앤에로는 58면이 잘 깎일 경우에는 뒤집어 보면 하트가 나옵니다. 하트가 8개가 나오고 또 그 다이아몬드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에로, 화살이 나옵니다. 이것은 이 다이아몬드가 최고 정상으로 깎일 때 나오는 현상으로서 진짜 일반인들도 그 하트앤 에로만 보시면은 뭐 면이 넓거나 고가 깊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최고의 안심하고 정상적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그것이 나오니까 많은 보석상에서 다 내 물건은 하트네로라고 하는데 정당한 하트네로는 GIA 감정소의 이니셜이 찍혀서 나옵니다. 또 다이아몬드 안에 하트네로라고 찍혀 나온 것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하트네로고요. 이 하트네로는 1980년도 일본에서 발견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다이아몬드의 사실은 1%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 전문가는 100만 개에 하나가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. 3캐라,
5캐럿을 깎아도 2캐럿, 1캐럿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이 하트에너로는 굉장히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. 또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시중의 가격보다 30%가 비싸기 때문에 이 하트에너로를 구입하시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문 보석상인 우리 킴스 보석과 또 전문 감정사와 잘 상의해서 하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